라인에 바깥쪽 짧아져 있어요. 네, 여기 이 쉐입이 이렇게 스퀘어예요? 아니면 라운드예요? 라운드. 약간 라운드죠. 그러면 약간 라운드를 고려해서 커트를 진행할게요. 자, 지금 이 잘랐던 길이보다 어느 정도나 자르면 될까요? 근데 이게 더 짧지 않아요? 저거보다? 그쵸. 정확한 포인트예요. 어느 정도나 자르면 될까요? 뒤에는 자르면 안 되고 안 잘라도 되죠? 안 잘라도 돼요. 앞에 이렇게 라운드만 돼. 라운드만 되게 잘라도 되고 안 잘라도 돼. 길이를 안 잘라도 돼. 그럼 오늘의 포인트는 뭐야? 길이를 안 자르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다들 정확하게 봤어. 길이를 왜 굳이 꼭 잘라야 돼? 길이가 안 나오는데? 저 길이가 제가 봤을 때 이 길이보다 길어요. 지금 네. 스타일링까지 고려하면 훨씬 긴 머리야. 그러면 똑같은 느낌을 내고 싶으면 길이를 자르면 안 되지. 근데 쉐입은 수정을 할 수 있겠지. 그럼 떨어지는 느낌에서 보고 쉐입을 수정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약간 스퀘어 라운드 형태로 스퀘어 라운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의 코너만 제거해서 이런 식으로 약간 부드러운 라운드가 될 수 있게. 원래 사람은 여기 이제 가슴 라인이 있어서 이렇게 흐느흐느 하지 않아요. 그냥 가슴 라인 따라서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냥 가슴 라인 따라서 한다고 얘기했어? 사람의 골격 구조나 앞에 쉐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볼륨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볼륨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결국에는 저 모양을 유지하는 게 좋잖아요. 그럼 모양 그대로 오려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별도의 목. 뭐 여기서 여기 울었으니까 이 운 걸 적용해야 될까? 그런 느낌 없이 그냥 그 느낌 그대로 라운드만 적용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굴려주면 이어 프론트에서 머리를 갖고 올 건지 이어 톱에서 갖고 온 건지 이어 백에서 사이드를 갖고 올 건지 요거를 정해주면 어느 정도일까? 안전빵은 뭘까? 이어 백. 이어 백? 내가 봤을 때 이어 백은 전체 풀량이야. 이어 톱. 안정감으로 이렇게 갖고 오려면 이어 톱에서 머리를 갖고 오고 나머지 뒷머리는 어떻게 해줄까? 뒤로 빼줘. 왜? 뒤로 빼줘. 왜? 같이 잘리지 않게 하려고 뒤로 이렇게 빼줘. 반대쪽도 똑같이 잡은 상태에서 이어 톱까지 정확하게 나눠줍니다. 정확하게 다 뒤로 넘겨줘. 그 빅컷의 특징이 뭐야? 빠르게 잘라야 되니까 핀셋 써? 안 써? 안 쓰지. 자, 앞으로 다 내려봐. 앞으로 다 내려. 자, 앞으로 내렸을 때의 이제 레이어 쉐입을 만들 건데 자, 저거를 봤을 때 두상에서 제가 그거 얘기했죠. 옆으로 보냈을 때가 실제로 더 짧아진다. 그럼 지금 봤을 때 레이어에서 가장 짧은 부분이 어디예요? 쇄골 밑. 쇄골이죠, 여기. 그러면 앞으로 내려서 자른다면은 쇄골 라인 지금 여기 있거든요. 이 쇄골보다 길게 잘라야 될까 짧게 잘라야 될까? 길게. 길게. 너무 쉬워. 어떻게? 반 나누죠. 반 나눌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기다려봐요. 자, 반 나누고 옆으로 먼저 한 패널을 넘겨요. 그리고 나머지 패널을 다 앞으로 내려요. 앞으로 내려서 쉐입을 잡아봐요. 지금 쇄골보다 길어요? 짧아요? 엄청 짧아요. 쇄골 여기에요. 아, 길어요. 길죠? 좀 더 여유 주고 어떻게? 원냉 쓰지. 오려. 그리고 봐봐. 옆으로 넘기면 지금 원냉스처럼 어때? 선명하게 떨어졌지? 라인처럼. 옆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봐봐. 옆으로 넘기면 블렌딩 된다. 자연스럽게. 옆으로 넘기면. 더 넘기잖아? 어때? 없어졌지? 네. 왜 없어졌을까? 뒤로 넘기면서 헤어라인처럼 느껴. 그럼 이거 체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내려서 이렇게 체크해야지. 그럼 반대쪽이랑 같이 보려면 지금 넘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다시 반대쪽으로 넘어와. 앞으로 다 내려. 앞으로 다 내려서 이렇게 봐. 정확하게 가져오려면 어떻게 가져와야 돼? 반대편 1cm를 갖고 내려. 이렇게 떨어지지. 자, 핸드 포지션 잡을 때 이렇게 잡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기선 쉬워요, 이거요. 이렇게 잘 자를 때. 그러면 잘랐을 때 여기서는 이렇게 자를 거란 말이에요. 반대편에서 어떻게 잘라야 돼? 이렇게 잘라야 돼. 반대로 와 있어요. 잡는 섹션. 잡고 반대에서 라인으로 잡고 이렇게 잡아줘. 그럼 여기에서 이 길이를 봐. 이 길이가 지금 잘렸어, 안 잘렸어? 안 잘렸지. 그러면 핸드 포지션을 잡을 때 정확하게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돼? 여기가 여기 가이드가 있잖아. 최대한 유지해서 이렇게. 반대편 가이드가 잘리지 않도록 가위로 킵하고 잘라줘요. 이때 이 가이드가 잘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떨어뜨려서 앞으로 다 내려서 밸런스를 봐. 그러면 신기한 게 헤어 라인이 그대로 나와. 어때? 스퀘어 라운드가 되지. 스퀘어 라운드가 돼. 이게 두상의 모양을 이해하는 거야. 실제로 헤어 라인 때문에 앞으로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된다? 스퀘어 라운드가 된다. 그러니까 옆으로 넘겼을 때 어디가? 여기가 무거워지면서 떨어졌을 때 이런 인커브드 되는 느낌은 생기지만 어디가 무거워? 여기가 무거워진다. 여기 여기가 무거워져. 여기서 넘어온 이 머리가 이렇게 되면 무겁게 떨어져.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특성 하나 발견했지. 왜 포워드 레이어 컷인지 왜 라운드인지. 지금 포워드 레이어 제가 썼어요? 안 썼지? 근데 보면 여기에서 라운드로 적용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짧아져 있고 여기 길어져 있잖아. 되게 신기한 게 머리를 옆으로 밀면 이렇게 인커브 된다. 아웃커브도 해볼까? 아웃커브도 된다. 왜? 짧아서. 짧고 기니까 이렇게도 밀리고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기니까 단차에 의해서 말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짧으니까 짧은데 중력에서 떨어졌을 때 짧은데 안쪽으로 머리가 이렇게 말리잖아. 여기가 짧으니까. 여기가 많이 길면 어떻게 돼? 여기서 길면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뻗치겠지. 더 많이 뻗치겠지. 그러면 지금은 코매 위에서 밖으로 미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잡았을 때는 인커브 되는 성향이 더 강해진다는 거야. 둘 다 가능하지만 인커브 성향이 더 강해진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앞으로 내렸을 때 지금 문제점은 뭐야? 더 안으로 더 많이 넣어주려면 트라이앵글 정면에서 봤을 때 트라이앵글 이렇게 돼야 돼. 더 라운드가 돼야 돼. 더 라운드가 돼야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각도를 잘라주는 거야. 각도를 되는 게 아니라 앞머리를 먼저 잘라주는 거야. 어떻게? 앞머리야 많다 그랬어? 적다 그랬어? 많다고. 그럼 잡고 귀에 꼽아놓고 예상해야 돼. 왜? 떨어지는 느낌의 단차를 좀 더 극대화시켜보기 위해서. 그럼 이 앞머리를 잘랐을 때 앞머리는 어느 정도 길이 떨어졌어? 지금 길이가 입술선 정도에서 떨어지니까 실제로 앞에 떨어뜨렸을 때 턱 끝이나 좀 더 길게. 그럼 이건 잘라보고 스타일링 해보고 수정해봐도 되겠지. 그러면 잡았을 때 일단은 내가 봤을 때 기준점은 이 정도인데 지금 이거보다 길게 잡는 게 더 있잖아. 그러면 일단은 더 길게 잡고 일단 스퀘어로 끊어. 오케이. 그리고 어떻게 옆으로 넘겨서 확인해 봐. 이렇게 옆으로 넘겼을 때 저거는 좀 멀리 넘어가네. 이렇게 봐봐. 지금 원래 설정되어 있는 기장보다 길어 짧아. 길어요. 길지. 그럼 여기에서 반 나눠서 떨어뜨렸을 때 이 기장 안에서 여기서 트라이앵글을 설정해 봅니다. 이거 잘랄 때 어디 쪽에 가서 잘라야 돼? 원래는 반대에서 잡고 이렇게 잘라야겠지. 이렇게 잘라야겠지. 자르고 여기서도 와서 가위를 잡고 여기서 이렇게 자르겠지. 그럼 떨어졌을 때 앞에서 보면 이렇게 라운드 정리됐지. 다 빼볼까? 다 빼봐. 다 뺐어. 그러면 지금 봐야 될 거는 여기의 단차. 떨어졌을 때 보게 되면 두상 위쪽에서 떨어지는 단차. 여기의 단차를 봐. 봤을 때 정확하게 길이가 유지가 됐는지. 지금 내가 봤을 땐 길이는 똑같은데 여기가 모량이 조금 더 많거든. 길이는 똑같아. 그럼 떨어졌지? 그럼 여기 밑에 맨 밑에
길이감을 만들어줘도 돼요. 이미 가이드 다 만들어져 있잖아. 어떻게? 그냥 뒤에서 봤을 때 U랑 정현아 뭐뭐뭐 바꿔야 돼? O, S 그리고 F, F까지 F까지 다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와 일로 와 일로 와 박력 있게 한 번에 딱 잡아서 들어보면 가이드가 여기 있네. 이게 가이드라고 얘기했지, 이게. 네네. 다시 보여줄게. 조금만 내리고 보여줄게. 앞에서 내가 포지션을 정확하게 못 잡아서 여러분들이 살짝 헷갈리는데, 자, 포지션을 정확하게 잡아서 보여주면, 다 잡아서 갖고 와서 떨어뜨려 놨을 때, 머리를 앞쪽으로 다 갖고 오면, 아까 내가 여기서 가이드는 뭐냐 그랬냐면, 얘라 그랬어요. 얘가 가이드가 된다. 그러면, 다 잡아서 한 번에 갖고 와서 쭉 당겼을 때 가이드가 어디 있는지 체크해보자면 얘가 가이드가 되는 거지. 얘 지금 요거 가이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잡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잘라줘. 끝. 손의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 헤드쉽 그린대로 여기가 더 많이 빠져있고 여기가 짧게 빠져있고. 더 많이 층을 많이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더 이렇게 잡고 잘라주면 되겠지. 그럴 때 어떻게 돼? 각도를 더 위로 들어주면 여기가 더 잘리겠지. 층을 좀 더 많이 내고 싶으면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그럼 떨어졌을 때 이렇게 이렇게 잡아보면 끝났다는 거예요. 끝. 그럼 반대쪽 다시 잡고 다 잡고 와서 똑같은 밸런스로 갖고 와야겠지. 다시 밀어서 다 땡겨 갖고 와. 자, 그때 어디까지 땡겨 갖고 와야 된다 그랬어요? 네. 그치. 그랬을 때 가이드가 뭐다? 밑에서. 요거. 요거. 밑에서 갖고 온 요 가이드 맞춰서 여기가 더 안으로 들어가야겠지. 층을 좀 더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각도 들어서. 각도 들어서. 그럼 마지막, 예를 들어서 다 자른 다음에 층을 더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 여기만 자르면. 여기만 들어서 자르면 돼, 조금만. 다 잘랐는데 층이 좀 적은 것 같아. 단차를 좀 더 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마지막 뚜껑만 잡고 잘라주면 돼. 왜냐면 이 앞에서 다시 정할 필요 그럴 필요 없어. 이미 가이드가 다 나와 있어. 그럼 여기서도 가서 떨어졌을 때 떨어진 걸 보면 자 이거는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오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런 허브컷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서도 앞머리 뒤로 넘어가고 떨어지는 느낌 살짝 계산해보면 여기서 볼륨이 이미지를 좀 봐야지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비슷한 밸런스로 떨어졌는지 체크만 해봐. 뭐로? 뭐로 체크하면 돼? 양감 길이 양 길이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길이가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무슨 문제가 일어났어? 여기가 짧고 실제보다 어때? 좀 무겁다는 거. 그거 하나만 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허브컷처럼 떨어지는 느낌으로 계산해보면 이렇게 계산해보면 층이 떨어지는 단차가 지금 여기서 오거든? 여기서? 요 길이. 요 길이가 앞에서 쇄골 앞에서 보여주는 요런 요 길이야. 레이어의 길이. 그럼 얘랑 얘랑 지금 이 길이감만 보면 되겠지. 그럼 정확하잖아. 그럼 실제로 블로우 드라이 해서 보면 똑같다는 거야. 끝. 크로스 체킹은요? 없어. 할 필요가 없어. 크로스 체킹을 전제 안 해. 만약에 숱이 많아가지고 O, OS, F까지 다 끄고 갔는데 안 보여요. 막 가이드가.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일어나지 않아. 진짜요? 왜냐면 정현이가 지금 좋은 질문을 했는데 왜냐면 지금 이걸 어떻게 잘랐냐면 사이드에서 뒤를 빼고 앞을 내려서 여기서 내가 자르려고 하는 기장을 먼저 잘랐단 말이야. 잘랐잖아. 잘랐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가이드로 갖고 오는 기장이 뭐냐면 얘야 얘. 얘. 이미 잘려있는 기장. 얘. 얘가 오는 거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안 잘렸다고 쳤을 때 머리를 모량이 진짜 많아서 내가 모량을 한 번에 다 갖고 와서 앞에서 갖고 왔을 때 가이드가 절대 안 보일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 갖고 와서 봤는데 어, 가이드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여기 있는 머리 가져다가 이렇게 붙여보면 돼. 그럼 이게 가이드인데? 그럼 여기에서 내가 머리를 층을 많이 내서 컨벡스로 이렇게 잘라줄 건지, 층을 적게 내서 플랫으로 잘라줄 건지, 층을 극단적으로 많이 내릴 거면 어떻게 해야 돼? 컨케이브로 이렇게 잡고 여기를 다 자르면 컨케이브가 되겠지. 그걸 것만 조절해 주는 거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블로드라이 하고 스타일링 해보고 결정할 수 있어. 근데 여기에서 옆으로 해놓고 옆에서 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돼. 그걸 알아야 돼. 드라이 할 때 앞으로 다 내려서 블로드라이 하는 거야. 그러면 자, 그 밑에 섹션 어떻게 들어가야 돼? 각도가 바뀌지. 두상각도에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바뀌는 거야. 펌도 똑같이 하는 거야. 허브펌 이렇게 하는 거야. 롯드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근데 옆에서 이렇게 넣잖아? 그럼 앞으로 바꿔지. 앞에서 다, 앞에서 땡겨줘야 돼. 말하지. 진짜 고급 테크닉이네. 또 여기서도 두상각도 맞춰서 쭉 오다가 내가 볼륨을 주고 싶은 부분에서 떨어져. 떨어지면서 노즐을 안쪽으로 밀어넣어. 이렇게 쭉 가서 그대로 떨어지면 이런 느낌으로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여기. 여기 부분 해야지. 거기서 잡고 이번엔 롤을 세워줘. 거의 두상 각도, 섹션 각도에 따라서 다시 가다가 여기서 안쪽으로 밀어주면서 이렇게 노즐 각도로 수정해서 잡아줘. 노즐 각도로 수정해서 롤 말지 못했어. 그러면 자, 앞에서 볼게. 앞에서 머리를 넘겨서 봤을 때 얘는 앞머리에서 넘어갔고 나머지는 이렇게 떨어진다. 얘는 앞머리 나중에 이렇게 잡아주면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봤을 때 라인의 볼륨감을 이렇게 잡았단 말이야. 그럼 보는 거야. 똑같지? 봐봐. 똑같지? 똑같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 끝을 더 넣어줄지 말지는 뭘로 정하면 돼? 드라이 해보고 결정하면 돼. 좀 더 나는 지금 결 정리 자체를 많이 안 했어. 왜? 많이 안 했어. 그냥 보여주려고. 근데 해보고 오케이 이 느낌이 맞았어. 그러면 여기에서 결 정리를 같이 해준다면 뿌리에서 들어갔을 때 더 밀착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1.5cm 정도 뗀 상태에서 최대한 천천히 롤을 굴리지 말고 빼주다가 자 끝에 부분 왔어요. 여기서 안으로 이제 넣어줄 거야. 그러면 넣어주면서 같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쭉 빼서 끝까지 최대한 끝까지 천천히 뜸 많이 주면서 빼주면 이런 식으로 결정리가 돼. 결정리는 뭘로 하냐? 바람의 힘. 바람이 계속 밀잖아. 머리를 밀잖아. 그럼 머리가 펴져 안 펴져? 펴지지. 그래서 결정리를 할 때는 드라이기 바람을 세게 줘야 돼? 약하게 줘야 돼? 세게 줘야지. 컬을 풍성하게 주고 싶을 땐 바람을 세게 줘야 돼? 약하게 줘야 돼? 약하게 줘야지. 그런 것도 개념이 있어야 되나? 여기서 만약 이 끝에를 말고 싶은 거는 바람의 각도를 바람의 양을 제일 적은 거로 설정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결정리가 끝났잖아.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 힘으로 누를 수 있잖아. 그럼 이렇게 쭉 가서 빼주면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어. 결정리 다 해놓고 한 번에 근데 다 이렇게 할 필요 있어 없어. 중간에 나눠서 한 번에 다 결정리해서 기본 베이스만 만들어 놓고 이 끝에 부분에 들어가는 느낌만 아쉬우면 여기만 바람 약하게 해서 끝에만 다시 잡아주면 되잖아. 그럼 봤지? 여기에서 그럼 여기까지 끝났어. 느낌 봐. 살짝 넘겨서 어떻게 봐야 돼? 진짜 미쳤다. 완벽하다. 봐봐. 완벽하잖아. 이 이상 어떻게 더 완벽하게 해. 완벽하잖아. 네. 여기에서 손볼 게 있어? 지금 할 것도 없는데 내가 봤을 때. 여기에서 위쪽에서 라운드 레이어를 주고 싶으면 잡은 상태에서 어디로 갖고 와야 돼? 이쪽으로 갖고 와야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갖고 와서 여기서 잡았을 때 날이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힘을 꺾어주고 싶은 부분 지금 여기를 보내주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찝었을 때 여기가 꺾인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찝으면 그럼 봤을 때 봐봐. 머리를 걷어내주면
어떻게 걷어내죠? 이렇게 지금 층이 쳐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주의할 건 뭐예요? 날이 밑으로 들어가면 기장이 짧아져. 날을 무조건 위로 가야 돼. 무슨 차이인지 알아? 잡았을 때 밑에 기장을 살려줘야 덮었을 때 이 길이감이 안 잘릴 거 아니야. 걷다 안에서만 층이 서져야. 그럼 여기에서 머리를 넘겨서 이렇게 확인해봐. 넘어가지. 그럼 지금 여기서 왔을 때 뭐야? 얘. 얘가 지금 무겁잖아. 얘를 무거워서 지금 앞으로 이렇게 내려주면서 불륜감을 이렇게 주고 싶은데 얘가 무거우니까 자꾸 떨어지잖아. 그럼 얘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내가 봤을 때는 걷다 안에서 힘을 빼줘야 얘가 받치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잡았을 때 똑같이 섹션 잡아주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지. 잡았어. 그럼 여기 잡았을 때 다시 반대쪽으로 가. 여기를 띄워주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잡았을 때 날이 위로 가야 돼, 밑으로 가야 돼? 위로. 들어가서 하나, 둘, 셋 찝었을 때 두 번째 찝은 내가 무조건 꺾이는 거야. 그러면 빼주면 머리가 제거가 됐잖아. 끝이 알쌍해졌잖아. 다시 밀어서 확인해보면 이렇게 확인해보면 이렇게 더 강하게 생긴다고. 그럼 지금 봤을 때 여기가 또 문제잖아. 그러면 아까 찝었던 데 타면 안 돼,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얘 갖고 와서 다시 반대로 와. 어디야? 여기잖아. 네. 그럼 다시 날이 위로. 얘는 홈, 얘는 날. 홈이 밑으로, 날이 위로. 하나, 둘, 셋. 찝으면 어디가 꺾인다고? 여기가. 두 번째. 머리 걷어내보면 머리가 이렇게 모량이 걷어진단 말이야. 걷어진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내가 머리를 잡아보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그럼 수정할 부분이 지금 있어, 없어? 없지. 여기 끝에만 좀 더 커브도 줘서 떨어뜨리면 될 것 같고, 커브도 줘서 떨어뜨리면 될 것 같고, 얘는 이렇게 넘어가서 드라이 할 때 여기만 좀 더 잡아주면 될 것 같아. 스타일링 끝낸 상태에서 잡고 길이를 체크하는 거야. 여기서 보면 요만큼 튀어나온 거 안 맞지? 이거 체크. 다시 와이드하게 넓어 갖고 왔을 때 끝에 살짝 튀어나온 것만 체크. 그러니까 길이를 자르는 게 아니라 코너가 맞지 않는 부분들을 수정해 준다는 느낌. 여기도 보면 약간 코너가 여기 생겨 있단 말이야. 어디? 여기. 이 코너는 부드럽게 제거해줘야 돼. 왜? 우리가 라운드를 자를 때 뒤에서 자른 게 아니라 앞에서 자랐으니까 뒤에서 한번 체크해 주는 게 중요해. 그래, 끝내. 앞으로 와. 앞으로 오면 얼추 기장감이 이렇게 맞아. 이제 기장감이 맞아. 그러면 여기서 다시 체크할 거는 머리를 말리면서 생기는 점핑되는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보면 안 맞지. 라인만 살짝 포인트를 여기는 안 나올 거야. 그냥 이렇게 코너 정리만 해. 질감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량 차이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어요. 저 끝에서. 원래 가발이 그런 거야. 패스. 어쩔 수 없어. 정연이니까 아니면 다 나올 거야.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에 앞부분 쉐입에서 떨어지는 부분 체크를 하려면 앞으로 다시 다 내려서 이렇게 빼보는 거야. 이렇게. 앞으로 다 내려서 이렇게. 뒤로 넘기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 빼서 넘겨. 하면 여기 지금 코너 생기는 부분 생기지. 이건 코너지. 배불리. 다시 반대쪽도 이렇게 앞으로 빼보면 똑같이 코너가 나와. 어디서 나와? 얘는 좀 더 길게 나오네. 이렇게 뺐을 때 쭉 빼보면 지금 코너가 어디서 나와? 나오지. 여기 체크. 됐으면 끝. 그럼 여기서 다시 반 나눠서 앞으로 빼고 다시 반 나눠서 앞으로 빼고 정면 되어 있는 체크해서 자 원래 스타일링 됐던 느낌 살려서 잡아준단 말이야. 어때? 따라왔지? 그럼 오늘 우리 틴닝 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날이 무조건 천장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라운드로 넘어가는 부분만 체크해서 잡아주면 되지.